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만에요. 현장에서 이렇게 개최되는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분들께서 축제 현장을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펼쳐지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수고를 해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성의 수산인분들, 어업인분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잠시 후에 그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군민분들 그리고 고성군을 방문해 주신 관광객분들께서 아 저분들이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또 국민분들을 위해서 뛰시는 분들이구나 이 축제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구나 하고 눈에 담아주시고 또 마음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빈분들 함께 하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영상과 함께 소개를 동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을 새롭게 국민을 힘나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상근 고성군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고성군의회 최은섭 의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쪽으로 다 앉아 계시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고성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국회에서 뛰고 계시는 정정식 국회의원님을 대신해 최영화 사모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와 고성군을 위해 뛰시는 두 분의 도의원님이시죠. 먼저 백수명 도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역시 경상남도 의회 허동원 도의원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 안전과 또 건강 치안을 위해 뛰시는 분들이십니다. 먼저 고성경찰서의 박사목 서장님께서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성소방서 김재수 서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의회에서 우리 고성군을 위해 국민을 위해 뛰시는 분들이십니다. 먼저 김향수 고성군 의회 부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고성군을 위해 김석환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역시 고성군 의회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기 어떻게 다음은 고성군 의회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성군 의회 이상자 의원님께서도 오늘 발걸음 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역시 고성군 의회 김원순 의원님께서도 자리를 해주셨고요. 환영합니다. 역시 고성군의회 최두임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고성군의회 김희태 의원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고성군의회 허우키 의원님까지 함께 소개 올립니다. 네, 이분들이 오늘 축제뿐만 아니라 고성군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모자라게 뛰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소개해드려야 될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이후부터는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영상의 자막을 통해 직함과 성명을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기억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화합해주시고 또 응원을 아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7회를 맞이하는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가 성대하고 화려하게 여러분들 앞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남성과 박수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축제가 정말 멋지게 열리기까지 애를 많이 쓰신 분이시죠?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추진위원회 이성원 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철인 삼종협회 이병기 회장님께서도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며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가리비 수산물 함성이 어떻게 나오나가 아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로 서로를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름다운 가을밤 펼쳐지는 제7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그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불편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제 자리에 모두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 축제가 펼쳐지기까지 정말 많은 애를 쓰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잠시 후에 위원장님께서 개막 선언을 하시면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추진위원장 이성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4년 만에 개최되는 내면 행사에 귀한 시간 내어주시어 참석해 주신 이상근 구순진 최을석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점정식 국회의원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최영환님, 백명수 도의원님, 허동원 도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수역 구의원회 조합진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7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는 찾아주신 군민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전국 최대 가리비 생산지인 고성에서 날이 꽉 찬 가리비와 함께 가을밤 추억석으로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성 가리비 수산물 계열 생각납니다.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업인분들이 정말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상근 고성 군수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에 대한 환영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성군수 이상근입니다. 오늘 7회째 맞이하는 고성가리비 수산물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신 국민 여러분들과 관광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제 정부에 노력해주신 이성은 축제 추진위원장님과 구원의 고성군수협장님, 김대성 경남정치망 수협회장님, 수협장님, 그리고 박영호 경남가리비 소아식 수협장님, 어업인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여기 이제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서장님한테 협조도 구하고 우리 소방서장님 협조도 구하고 그래가 쭉 여기 바닷가에다가 전부 거물로 쳤습니다. 혹시나 실족을 할까 싶어가지고 불자시는 분들이 혹시나 잘못되어가지고 실족할까 싶어가지고 바다에 쭉 주변을 전부 거물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안심을 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제일 행사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안전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몸이 안전해야만이 우리가 안심하고 군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영하 국회의원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 손님 오셨네요. 저 대한 철인 3종 협회 대한협회 그 이병기 회장님께서 어제 그 통영에 트라이애슬론 대회 때문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여기 작년에 했습니다. 당구에서 철인 3종 경기를 작년에 못 오셔가지고 오늘 인사자리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가리비 현장을 쭉 둘러봤습니다. 이병기 회장님은 여러분 그 신신제약입니다. 신신제약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예, 오늘 우리 이병기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예,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의정활동에 바쁜데도 우리 최월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백수맹 허동원 의원님들, 의원님 오늘도 참석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그 대한민국의 명품 가리비 고성 가리비는 전국 생산량의 한 70%가 고성 청정 해역 자란만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리비 축제 오신 분들 안심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우리 고성 가리비를 드시고 또 축제도 관람하시고 그래서 좋은 밤 되시고 또 내일 이어져 갑니다. 내일부터 이어져 가는 그 동안에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4년 만에 처음 열리는 두 번째 4년 만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가 이번에 열게 되는 가리비 축제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성 가리비, 우리 고성 가리비는 고성 브랜드화 시킬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하면 뭐 구리지만은 통영의 불 브랜드는 우리 통영이 좀 가져갔지만은 우리 그 가리비는
고성 브랜드로서 앞으로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 바다 미국 FDA가 제정한 청정해역 자란만에서 생산되는 가리비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 먹거리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3일간 이어지는 축제 기간 동안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어제도 비가 좀 와도만은 저녁에 오늘 비가 그쳐가지고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 축복받는 오늘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저는 BTS가 온 줄 알았어요. 예,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 최을석 의원입니다. 예, 오늘 정말 장소가 색다른 기운이 들지요.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닌 10월의 중간 밤이었습니다. 예,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백맹수 도의원이 아니고 백수맹 도의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백수맹 도의원께서는 특히 농촌 부분, 수산 부분에 농수산위원회에 계시면서 아주 각별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허동훈 도의원도 역시 정말 대단한 두 분 도의원을 잘 두셨다는 얘기 어디 가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두 분 도의원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정점식 국회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축하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테레비에 많이 나오시죠. 예, 예리한 판단으로 우리 지역 통고성을 위해서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대신 예, 국회의원은 참석이 안 되셨고 예, 우리 사모님께서 오셔서 부서에 일일이 인사를 다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예,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님과 예, 우리 재영아 사모님 두 분에게도 안 계시지만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에 정말 좋은 기운이 감돌지요. 예, 우리 공모사업 944억 우리 국회의원께서 고생하셔서 크게 확보하셨고 논해석고 등재 기타 등등 지금 공모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고성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군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왔다는 말씀 드리고 그 대신 기운이 예, 기운이 저희들 고성 지역으로 많이 감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훈 군수님 잘 모시고 우리 도의원 두 분 잘 모시고 우리 군의원 11명은 국민들의 행복만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가리비 축제 예전에는 예, 공룡 우리 고성 구민 공룡이었습니다. 예, 고성 구민은 가리비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수산인 가기자 여러분들의 노력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저희들을 위해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은 대장님 정말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합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봉주 대장님을 위시한 많은 수산인들 가리비가 힘내도록 여러분들께서는 고성 가리비를 홍보해서 가리비 농가가 부자되고 고성 구민이 부자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성 가리비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여러분 힘 좀 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서 우리 군순이가 잘 이론해서 가리비 농가들 지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우리 걱정해 주시는 예, 기관단 사회단체장님 우리 서장님 소방서장님 예, 오전에도 고생하시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수산인들이 부자되는 그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어서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월의 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들, 그리고 이번 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외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경식 국회의원입니다. 가을밤 가리비와 함께 추억 속으로 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열린 제7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의 대표 산물 가리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근 고성군 수임, 이성은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해야 하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축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시국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검증되고 정부가 수시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 고성지역 수산물은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신선합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 검증단도 철저하게 검증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걱정 없이 드셔도 되는 안전한 먹거리라 자부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고성의 대표 수산물 맛좋은 가리비를 널리 알리고 소비 활성화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고성수산업의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백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화답해 주신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뛰시는 분이시죠? 박완수 도지사님의 축하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입니다. 제7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를 축하드리면서 축제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근 고성 군수님과 이승은 위원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축제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성군은 전국 제1의 가리비 주산지로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또 고성 가리비는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에서 났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제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가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리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우리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고성군이 고향이시고 현재 부산 사하구 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경태 국회의원님께서도 축하의 마음을 담아 화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내빈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시간을 뜨겁게 뜨겁게 축하해 주시고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 퍼포먼스를 펼치기 위한 내빈분들을 호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내빈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군수님 그리고 최을석, 네, 두 분씩 함께 서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전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조는 물론이고 주전자 속에는요, 우리 FDA가 인정한 우리의 청정해역이죠. 고성 자람만의 바닷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손에 손을 맞잡으시고 지금은 잠시만 주전자를 들고, 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맞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잠시 앞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그대로 기념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기념 촬영 진행이 됐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람만의 청정 우리의 바닷물을 이제 수조 안에 부어 주실 텐데 그냥 부으시면 무언가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함께 맞잡으신 주전자를 좌측 우측 호흡을 맞춰서 네, 함께 단합된 마음으로 좌측 우측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부어주셔야 특별한 글씨, 특별한 빛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특별한 이벤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저 사회자와 내빈분들 앞에 계신 우리 소중하신 관객분들께서 저기 앞에 걸리고 고성 가리비 수산물이라고 사회자가 외치면 전국 최고다를 외쳐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세계 최고로 할까요, 군수님? 세계 최고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연습 필요 없죠? 네, 여러분은 세계 최고다 라고 엄지척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 7회로 펼쳐지겠습니다. 우리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고성 가리비와 수산물이 세계 최고다! 부어주세요! 좌측 우측으로 서서히. 자, 서서히 무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글씨가 나타났나요? 여러분, 함께 읽어주실까요? 고성군 가리비 수산물 축제 함성과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대로 잠시 기념 촬영 진행하시겠고요. 앞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잠시 바라보시고 여러분께서도 주전자를 주시고 다시 한번 고성군 가리비 수산물 축제하면 화이팅 외치시겠습니다. 고성군 가리비 수산물 축제 화이팅! 그대로 고성군 가리비 수산물이 세계 최고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국민들 가까이, 관객분들 가까이 우리 내빈분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끝까지 빛내주신 우리 내빈분들 다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개막 선언 그리고 개회사미과 노랫말로 그리고 멜로디로 우리 고성군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각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쁜 가수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멋진 무대를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며 가수 한아름 씨의 무대를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가수 한아름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개최되는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성 가리비 축제가 고성의 축제만이 아닌 우리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성장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조금 전 제가 불러드렸던 제 타이틀곡 살랑살랑 여러분 좋으셨나요? 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보고 싶은 그대여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 역시 제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리비 수산물 축제 이곳은 경상남도하고도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갈수록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축제 현장을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준비해 주신 분들은 우리 추진위원회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너무나 보람되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마음을 담아 축하의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우리 고성 여중 학생들이 코요테를 보고 싶다라고 아주 큰 소리를 외쳤는데, 오! 오늘 코요테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리 인터넷이나 뭐 SNS를 통해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이 물론 코요테라고 하면 우리 가요계에 빼놓을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쓰신 장윤정 씨, 네, 그리고 소찬휘 씨, 파워풀한 가창력이죠. 그리고 글로벌 스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싸이 씨. 아니 왜 사회자가 말씀드리는데 못 믿는 그런 눈빛은 왜 보내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신뢰 안 받는 MC 아닌데 못 믿으시는 거예요? 네. 예? 어머니 이제 무대 옆으로 살짝 오시겠어요? 그렇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윤정 씨, 소찬희 씨, 싸이 씨까지 3년 전부터 딱 오늘날지 다른데 스케줄이 잡혀있대. 그래서 정말 모시려고 했는데 못 모셨어. 하지만 여러분 아쉬워하실 것 없습니다. 왜냐? 그분들 못지않게 정말 어떻게 들으면 이 모습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듣고 노래만 들으면 그 가수분이네?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도플갱어인 분들이 오늘 고성 이 가리비 수산물 축제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먼저 JTBC 히든싱어라고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떤 가수분을 누가 가장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또 노래를 똑같이 하시나 커튼 속에서 경연을 펼치는데 어느 가수분은 진짜 본인이 탈락을 하고 그냥 출전하신 분이 그 가수분이다 라고 뽑혀서 최종 우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나올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든싱어 장윤정 편에서 우승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오예중 씨의 무대를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히든싱어 장윤정 편에서 우승해서 현재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트롯마녀 가수 오예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요. 기분 좋을 때 나는 소리 오예 중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고성군 가래비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찍 도착했는데 무대보다는 저 뒤편에 먼저 가고 싶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 추운데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노래는요, 제 노래인데요. 제목이 내 인생 뭐 어때서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반응이 엄청 좋아요. 고마워요. 사랑해. 자, 이 노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양손 모으고 물고기 춤이라고 하면 양손을 딱 모으고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인생길로 마구마구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저거는 뭐지?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양옆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인생길로. 그래, 쟤는 아무래도 개구리 같은데. 그래요. 내 인생 뭐 어때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멈췄어 어때서 해가 지면 평화
슬슬 풀리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제 노래 내 인생 뭐 어때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제 제가 장민정 씨의 노래도 전해드렸고, 제 노래도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좀 즐겁게 즐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죠? 네! 네, 그럴 때는 더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이렇게 째려보고 노려보시는 분들만 계셔서. 즐겨주실 거죠? 네! 자, 나는 오늘 가리비를 먹어봤다. 네, 가리비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초장? 초장. 그래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초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맛있는 가리비를 먹을 때는 한 잔이 또 생각나시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 할 줄 알고 막걸리 한 잔 하시는데, 아버지 땡. 자, 이번에 계속 전해드릴 곡 한 잔해라는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나올 때 어깨는 어떻게? 뭐라고? 악을 하도 써서 못 알아듣겠어. 그래, 그냥 으쌰으쌰 해. 자, 신나는 노래 나올 때 엉덩이는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요. 우리 어머니 맞았어요. 이렇게 옆으로 실룩살룩. 자, 들썩들썩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한 잔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네 일어나서 춤춰도 돼.
축하합니다. 어떻게 한잔 생각나는 밤이신가요? 우리 친구들은 한잔 먹으면 안 되고 우유 마셔야 돼. 큰일 나는 거야. 20살이 넘어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제는 더 열기를 막 더 태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 오늘 이제 이렇게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고성군 관계자분들 또 우리 여기 모든 스태프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크게 주실까요? 박수 친구들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래요. 이번 마지막 곡은 메들리니까요. 여러분들 흥겹게 같이 즐겨주세요.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인사드릴 테니까요. 즐겁게 함께 즐겨주시고 우리 가리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셨죠? 네. 자,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즐길 준비 되신 분들만 천명을 향해 함성! 너무 작습니다. 우리 고성군을 사랑하는 만큼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소리가 나.
봐봐. 우리 다른 분들 앵콜하시 여기 앞에 친구들 말고 다른 분들만 앵콜이에요? 자, 그럼 앵콜 해볼까요? 시작.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기 친구들 맞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봐요. 무대에서 보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되세요. 네.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자리를 많이 그리고 넉넉하게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착석하시지 못하고 이렇게 옆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바닥이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조금 이따 보일러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아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방석 내놓으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뒤에 가서 가리비 모양의 방석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없으면은 어떻게 그냥 어쩔 수가 없네요. 고성 여중에 가서 돗자리 갖고 오세요. 네. 고성 여중 이제 다 알아. 자, 우리 서 계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 현장을 저희가 다듬고 많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도 앉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또 중요한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드라인을 쫙 쳐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인사 말씀 나누실 때 잠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좋은 무대 보는 거, 좋은 가수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곡천에 안녕하세요. 소개할게요. 완도 소천이라고 또 히든 싱어 있어 소천이 편에서 우승을 한 황인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처음 고성을 와봤어요. 근데 저 완도 소천이죠. 저도 섬에 살고 있는데 아니 와보니까 완도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 바다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멋있고 또 이 수역을 보니까 남의 수역 같지가 않고 저희는 완도에서 이제 히든싱어 편에서 제가 소천이 편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딱 일어나서 저를 보시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인간극장 PD님이 전화가 오셔서 아니 무슨 전북단 저런 어민이 저런 노래를 할까 해갖고 너무 궁금해서 오셔서 제가 또 인간극장에서 여러분 또 전복해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보신 분 계세요? 와. 그래서 저는 이런 해산물 축제 오면은 남 같지가 않아요. 제가 꼭 제 축제 같고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또 여러분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또 제가 첫 배 타고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그 왕중왕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3위를 차지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눌러주셔가지고 그때 했던 노래 현명한 선택 아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시면 같이 할게요. 현명한 선택 전해드릴게요. 자, 요거 호흡 한번 같이 할게요. 소천이 언니하고 만나고 나는 얘기가 있어요. 이 히든싱어에 통에 한 다섯 명이 들어가서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언니가 이수가 나눠 부르니까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고음을 저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박수가 너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앞에 또 여고생들, 와, 너무 예쁘네요. 알았어. 그래. 제가 가끔 소창년이랑 전에 공연에서 함께 부른 노래가 있어요. 우리 또 락커잖아요. 천년의 사랑이라는 노래 아세요? 와. 자, 우리 천년의 사랑 같이 띄워드릴게요. 핸드폰 갖고 계시죠? 거기에 야간 공연 막 켜셔가지고 다 같이 막 하면 예쁘게 이 가을밤을 물들이는 조명으로 만들어 볼게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예쁜 불빛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 어느 무대 분위기 부럽지 않고 어느 방송국 가서 이렇게 큰 조명이 부럽지가 않네요. 여러분 너무 멋있습니다. 역시 이 가리비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인성도 좋으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피부도 좋으시고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나는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려 준비되셨나요? 네. 와,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MZ세대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가자. 하지만 내게 없으면 마지막 그 모습만은 지워.
하실 때는 잃지 못한 샷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고성 여중 물론 자랑스럽죠. 우리 태어나는 인재들이 정말 저렇게 예쁘게 엄청난 궤정을 목청이 튀어서 가리비 먹고 튀었나 봐, 그죠? 네. 이렇게 활기찬 우리 학생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즐겁고 함께 힘이 나실 것 같은데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고성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수년에 걸쳐서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우리 고성군의 송학동 고분군 있죠? 그렇죠. 고분군이 어디요? 오,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이소. 세계문화유산을 지켜가고 있는 유네스코의 송학동 고분군이 고성군민 여러분의 힘으로 올해 등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고성군만의 문화적인 공간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고
관리해야 될 그런 곳 바로 소각동 고금군이 되었는데요. 이 또한 우리 고성 국민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자, 고성 가리비 수산물 역시 세계인이 찾는 그리고 멋진 먹거리 축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분의 무대를 청하면서 그 길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때문에 싸이 씨가 행사가 줄었대요. 그래서 어디 저 해외로 가시거나 콘서트 하시거나 방송 출연 많이 하고 계신 우리 싸이 씨. 자, 현장에서 직접 곳곳을 다니며 여러분들께 흥겨움을 전해드리는 싸이 버거 씨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의 별명이 원래 이런 대형 축제장에 가면 엔딩 요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엔딩 요정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지만 오늘은 물론 엔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엔딩 못지않게 열기를 더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신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싸이 버거씨의 무대입니다. 소리가 올라갑니다. 조명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함성 소리 올라갑니다. 좀 더, 좀 더, 더 크게. 춥지 않습니까? 많이 추우실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계시면 저도 가만히 서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뛰어 즐겨주시면 저 또한 신나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저히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곡 불러보고 몇 곡 부르고 집에 갈지 결정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연령대를 고려하지 못하고 앞에 두 곡은 거의 과반수 이상이 모르는 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두 곡 갑니다. 음악 주십시오. 준비. 어딘 저 나무로 가냐고. 솔직히 너 힘든가 생판 처음 만난가. 왜 너 저 나무로 가냐고. 궁금했어 설레서 나 썰어서 불러라.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소리 질래? 낯선 여자.
전부다 비명실내. 15년째 난 알아. I love it. 기술보단 예술이 I love it. 실력보단 매력이 I love it. 품격보단 가격이 I love it. 사치보단 가치가 좋아 I love it. 자신을 love it. 여러분도 love it. 앞이 양옆 사람들 I love you so much. 난 걱정의 잠은 자셨냐. 네 시방밥은 자셨냐. 생선을 먹을 땐가 시발라 먹어. 수박을 먹을 때는 시발라 먹어. 날 좋아하는 내 사랑 먹어.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다 카라 카라 문들 모여 이건 안 먹어. I love it. 저는 이런 분위기를 당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 가수들은 한 두 곡 부르면 집에 갑니다. 저는 이미 두 곡을 불렀고 지금부터 세 곡을 더 때리겠습니다. 세 곡이 이어지는 사이에 계속 앉아계시면 앵콜이고 뭐고 없이 그대로 갑니다. 이 추운데 가만히 앉아계시면 감기 걸려요 엄마. 알겠습니까? 이미 두 시간을 앉아있었잖아요. 나 농담이 아닌데 아무도 안 일어나네.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 뛸 준비 됐습니까? 고성 뛸 준비 됐나요? 세 곡 갑니다. 고성 보여주자. 음악 주십시오. 우리 고성 스타일 강남스타.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나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전부 다 같이 나는 사나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해. 그런 사나해.
저 나는 너 위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Baby baby 나는 너 저 나는 너 What I say 한 명도 빠짐없이다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까? 우측 재밌습니까? 좌측 즐거워요? 뒤쪽 재밌습니까? 제가 오늘 일찍 와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나 가까이 한번 비춰주세요. 나 이제 몸에 연기 나기 시작합니다. 예!
준비한 무대가 끝나면 외치는 게 앵콜이고 아직 안 끝났어. 이제 마지막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계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앵콜을 외치면 금방 튀어나와 딱 하나만 더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코요테를 가장 만나고 싶은 건 나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내가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도 보고 싶어. 지쳤습니까? 지금 좀 지쳤다고 해야 다음 노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연령대를 고려하지 못하고 전부 다 뛰는 곡입니다. 앉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 다 앉으셨네요. 조금은 지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이 노래를 띄우겠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땅 고성의 챔피언입니다. 음악 출시.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쉽게 못 가겠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추운 날씨에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뛰고 계신지. 내가 추워요. 옷을 잘못 골라왔어. 긴팔 입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슬슬 손끝이 얼어가고 있습니다. 현종아 의자 좀. 오늘 저는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나도 안 가고 다 보고 갈 거예요. 나도 놀다 갈 거야.
들려드릴 오늘의 마지막 곡은 싸이 형님의 노래도 제 노래도 아닙니다만 오늘같이 멋진 축제에 반드시 불러내야 되는 곡입니다. 함께 불러주시고 마음 다해주시고 오늘의 축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신해철의 그대에게 음악 주십시오. 빛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뛰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말고 미치게 뛰어봐. 고속 뛰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함성화 박수!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말 응원해 주시고 질서정연하게 단합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 그 명품 우리 고성의 카리비 수산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막식입니다. 오늘의 첫 무대를 시작한 지 막 한 5분,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은 쏜살같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아쉬워서 막 이런 좀 추임새가 나와야 사회자도 좀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아쉬운가 보다 해서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덧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개막식 무대는 마지막 가수분들의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쉬워하시는 게 아니라 무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얼른 이분들의 무대를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앉아계신 분들이 우주판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지금 앉지 못하고 지금 서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좌측편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 서 계신 분들 마지막까지 함께 기분 좋게 즐기자고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계신 분들, 서 계신 분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절대로 너무 신나고 기분 좋다고 해서 뒤쪽에서 미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전요원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계시고 지금 우리 고성경찰서 관할하시는 우리 경찰분들, 소방서분들, 뭐 구급차, 응급대원분들 다 대기하고 계시지만, 만일의 사태를 위해 대기하고 계시지만 절대 저 뒤에서 미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미실 거죠? 밀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사회자가 부탁의 말씀이 조금 긴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따가 이 대한민국 최고의 혼성 그룹 이분들의 무대가 마치고 나면 이분들 보려고 우르르 나가시는데 못 만나요. 우르르 나가셔봤자 통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아기들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절대로 우르르 앉아계신 분들 먼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약속해 주실 건가요? 서 계신 분들이 먼저 이동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 얼굴 기억했어요. 우리 고성 여중 학생분들, 삼천포분들, 네. 우리 고성 국민분들 얼굴 일일이 다 요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볼 거예요. 네, 한영지가 고성에 자주 오다 보니까 오늘이 끝이 아니야. 네, 볼 때마다 얘기할 거예요. 앉아 계신 분들 먼저 나가신 분은. 자,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우리가 2023년이죠. 약 25년 동안 해체되지 않은 최장수, 최고의 혼성 그룹입니다. 네, 자칫 잘못 보면 사차원 같지만 천재예요. 리더 우리 김민종 씨가 김민종 팀을 이끌고 계시고 천재 래퍼 백가 씨가 정말 현란한 랩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래 김종민 씨 누가 김민종이라 그랬어. 제가 김종민 씨를 보고 너무 잘생기셔갖고 반해가지고 잠시 정신에 혼동이 왔습니다. 자, 천재 리더 김종민 씨가 이끌고 계시고 천재 래퍼 백가 씨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죠. 천재 감성과 가창력을 지니신 신지 씨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코요테의 무대를 뜨거운 박수로 축하드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2, 3, go! 이제 지난 일을
지어주셨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잘 보십시오. 초승달 저렇게 밝은 거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초승달에 무대도 너무 예쁘게 가리비가 와. 바다도 있고 저 가리비를 못 먹고 가는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좀 싸갖고 가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쉽습니다. 네, 그 여러분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 괜찮으신가요? 다행입니다. 다행히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도 그래도 질서를 좀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공연은 여러분의 공연이기 때문에 절대 한 분이 다치지 마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이 저희가 안 보일까봐 저희의 모습을 잡아주시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조금 높은 곳에 계세요. 네. 부디 그분들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조금만 신경을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노래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 노래는 오늘은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할 곡인데 어떤 곡일까요? 무슨 곡이요? 우리의 꿈. 아, 열정이 너무 친구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을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가사 안 나와도 다 따라 볼 수 있죠? 한 번도 이거 해본 적 없는데 잘 모르시는 어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노래가 만화 주제가여가지고 우리 학생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맞습니다. 그런 노래고 꿈과 희망을 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한테 마이크도 많이 넘길 거고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뭐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혁아씨? 네, 혹시 그 프레시 뒤쪽에 이제 그 핸드폰 뒤쪽에 프레시를 프레시 뒤쪽에?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감독님들이 여러분을 다 찍어주실 거예요. 네. 진짜 예뻐요, 정말로. 네. 저희 진짜 이 달과 오, 조명을 또 낮춰주셨어. 와, 와, 감사합니다. 센스를 어떻게 하죠? 와, 이거 세상에! 와!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시죠? 뭐가 죄송해요, 저희만 봐서. 이 화면 좀 테레비 해주시면 안 돼요? 테레비요? 아, 이거 화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는 제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뭔가 바다에 가리비가 떠있는. 와, 지금 지민식 감독님이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양쪽에 있어요. 화면이. 네. 아, 자, 이 노래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해주시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크게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꿈 갑니다. 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한 한마디
치고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말도 안 된 고개쳐도 내 안에 난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했던 할 수 있어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우리의 네.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네. 저희가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이제 점점 소진을 하고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았습니다. 여기 되면 또 여러분 추우셔가지고 휴식실에 네.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빨리 가야 돼요. 그쵸? 안 된다고요? 마지막 곡인데 아쉬워요? 자 그럼 오케이 약속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지막 곡을 얼마나 잘 즐겨주시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갈 수도 있고 푹 더 갈 수도 있어요 와. 굉장히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쉬워는 하시는데 한 곡 더 할 수 있다는 말에 그러면 크게 반응을 안 하시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네. 네. 고성분들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신나게 또 네. 여러분과 짜고 한 곡 더 하고 가죠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는 이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요 네. 김종민 씨 잘생겼다고요? 네! 우리 학생들 혹시 몇 살이에요? 네! 13살이요? 13살, 네 살. 14살, 13살 네. 그래요 크면 알아요 잘생긴 사람이 많다는 거 너 몇 살이면 뭐 종민이 형이랑 31살밖에 차이 안 나요 괜찮아요. 네.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네. 김종민 씨가 우리 꿈도 그렇고 네. 이제 뭐 가능한 거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네. 삼촌일 수 있지만 오빠라고 해준 거.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착해요.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잘생긴 김종민 씨 네. 마지막 인사하세요. 아 이렇게 또
아, 고성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왔거든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아, 이렇게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년에도 꼭 좋은 기회 여러분과 함께 또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 사실 저희가 서울에서 굉장히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지치면서 왔는데 오자마자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정말 끝까지 안전을 주의해 주시고요. 잘 공연 보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을 준비하신 많은 관계자분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준비하신 축제이니까 이 축제에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끝까지 공연 관람 잘 하시고 저희 코요태가 오늘 이 축제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반겨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년엔 조금 일찍 와서 가리비를 좀 먹어줄게요. 먹어야 돼. 너무 서운합니다. 오늘 못 먹고 가가지고. 맞아요. 제가 내려오면서부터 원래 음식 욕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가리비 노래 부르면서 내려왔는데 결국은 노래 부르면서 다시 올라가게 생겼네요. 하지만 내년에 혹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꼭 일찍 와서 가리비 먹고 무대에서 맛이 어땠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비몽 불러드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네, 자, 여러분 이제 비몽은 여러분과 함께 할게 있어요. 저희가 함께. 무대에서 나나나나 맞아요. 쏴를 외쳐주시는데 자, 총 만들어볼게요. 자, 총 만들고 총 만들고 네, 하늘을 향해서 쏴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저 뒤에까지 다 보입니다. 연습해볼게요. 5, 6, 7, 8 나나나나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좋아요. 저희는 그럼 여러분과 함께 비몽 불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한국사람들이 네. 이렇게 갈 수 없죠. 네. 이건 사실 저희는 생각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실 건 생각도 못했는데 네. 준비된 곡이 있죠? 네. 그렇죠. 앵콜을 외칠지 몰랐는데 준비된 노래는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저희 코한테 대표적인 곡 한 곡 안 들은 노래 있으시죠? 안 들었죠. 뭐죠? 맞아요 어머니 네. 맞아요 순정 안 순정, 들었어요 순정. 그렇죠 맞아요 순정 네. 네. 어머니께서 예. 순정이라고 예 순정 안 듣고 갈 수 없죠 안 들으실 수 없죠 맞습니다 해고 가야죠 해고 네. 가야죠 네. 저희가 고성이 오랜만에 와서 네. 여러분들께 앵콜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네. 네.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셨어요 맞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앉아서 즐겨주시고 네. 서 계신 분들은 또 서서 즐겨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안상이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행사는 여러분들 즐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다 치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